안녕하세요. 삼킴 장애 환자나 보호자에게 유용한 삼킴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목 안은 음식물이 지나는 식도와 공기가 지나는 기도가 두 갈림길처럼 위치해 있습니다.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면 안전한 길로 들어온 것이고 기도로 잘못 넘어가면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으로 사례 또는 흡인이라고 합니다. 삼키는 게 어려운 환자들은 흡인의 위험성을 늘 갖고 있으며 이는 폐렴의 원인이 됩니다. 이 영상은 두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분들이 안전한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삼킴 재활운동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 5에서 10회씩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킴을 도와주는 고개 자세. 고개 숙여 삼키기. 바른 자세로 앉아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고개를 숙이고 삼킵니다. 삼킴 지연, 혀 기저부 수축력 약화, 후두 폐쇄 감소가 있는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마비 측으로 고개 돌려 삼키기. 고개를 마비 측으로 돌려 어깨 끝을 보며 삼킵니다. 인두에 음식물이 적게 남고 후두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마비 측으로 고개 돌려 숙이고 삼키기. 마비 측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턱을 아래로 내리고 삼킵니다. 인두 삼킴에 지연이 있는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비마비 측으로 기울여 삼키기. 비마비 측 귀가 어깨에 닿는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기울이고 음식을 삼킵니다.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 머리를 비마비 측으로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편측 인두나 혀에 마비가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목 스트레칭. 바른 자세로 앉아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를 잡고 목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5초간 유지합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잡고 목을 왼쪽으로 기울여 5초간 유지합니다. 목을 위로 들어 5초간 유지합니다. 깍지 낀 손을 뒤통수에 대고 목을 아래로 내려 5초간 유지합니다. 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며 스트레칭 해줍니다.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숨 들이마시기, 내뱉기.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입을 편하게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후 숨을 내뱉기를 5번 합니다.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후 숨을 내뱉기를 5번 합니다. 입술에 빨대를 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잠시 후 숨을 내뱉기를 5번 합니다. 풍선 불기. 물이 든 컵에 빨대 넣어 불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숨 들여 마신 후 숨 참기.
바른 자세로 앉아 숨을 들이마신 후 5초간 숨을 참습니다. 숨을 참는 동안 복부에 강하게 힘을 줍니다.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마사지 및 감각 자극 시 그림을 참고하여 근육 방향을 따라 자극시켜 줍니다. 얼굴 양쪽 볼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10번 넓게 문지릅니다. 양쪽 볼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손끝으로 10번 두드립니다. 차가운 숟가락이나 전동 칫솔을 이용해 입꼬리에서 귀끝까지 자극을 10번 줍니다. 입술 손을 이용하여 입술 주변 근육을 따라 쓸어내리듯 10번 문질러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입술 주변 근육을 따라 꾹꾹 누르듯이 압박 자극을 10번 줍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입술을 살짝살짝 10번 집어줍니다. 입 안 볼 안쪽 아이스 스틱으로 볼 안쪽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5번 문지릅니다. 입 천장 아이스 스틱으로 입 천장을 5번 긁어줍니다. 혀 바닥 아이스 스틱으로 혀 중앙을 꾹 5번 눌러줍니다. 온도 촉각 자극 삼킴 반사가 지연되어 있거나 반복 삼킴이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되는 입천장활 자극입니다. 약 10초간 면봉을 얼음컵에 담그니다. 입천장활을 5번씩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어 문지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침을 삼킵니다. 다시 10초간 면봉을 얼음컵에 담궜다가 반대쪽 입천장활을 5번씩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어 문지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침을 삼킵니다. 볼 입술을 다물고 두 뺨에 공기를 넣어 3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입술을 다물고 한쪽 볼에 공기를 넣고 반대쪽 볼로 공기를 옮깁니다. 입술을 다물고 두 뺨에 공기를 넣어줍니다. 손으로 양볼을 눌러줍니다. 입속 바람이 새지 않도록 볼과 입술에 힘을 줍니다. 3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입술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 3초간 유지하고 양 옆으로 당겨 3초간 유지합니다.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고 3초간 유지합니다. 윗입술을 위로 올리고 3초간 유지합니다.
입술로 서랍자를 물고 유지합니다. 턱. 턱을 밑으로 내려 3초간 유지합니다. 턱을 앙 다물고 3초간 유지합니다. 턱을 앞으로 내밀고 3초간 유지합니다. 턱을 오른쪽으로 내밀고 3초간 유지합니다. 턱을 왼쪽으로 내밀고 3초간 유지합니다. 혀 운동. 혀를 앞으로 3초, 아래로 3초, 위로 3초, 왼쪽으로 3초, 오른쪽으로 3초. 입술선을 따라서 3번 움직여줍니다. 혀로 앞니 훑기, 아랫니 훑기, 볼사탕 만들기를 합니다. 혀 기저부 운동. 혀 기저부와 인두벽의 접촉이 강화되어 삼킬 때 압력을 높여줍니다. 혀 당기기. 혀의 기저부를 목구멍 쪽으로 힘껏 빨아당깁니다. 하품하기.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5번 합니다. 혀를 입천장에 올리기.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에 대고 밀어 올리는 힘을 15초 유지합니다. 가글하기. 입안에 액체가 없는 상태에서 혀의 기저부를 최대한 뒤쪽으로 당겨 가글하듯이 5초간 소리냅니다. 소리내기. 카카카 크크크 커커커 코코코를 빠르게 두 번씩 반복해서 소리냅니다. 카카카 카카카 크크크 크크크 커커커 커커커 코코코 코코코.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노력 삼킴. 바른 자세로 앉아 윗니 안쪽 입천장을 혀로 밀면서 쥐어짜듯이 힘껏 침을 삼킵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사탕이 걸려있다고 상상하여 최대한 모든 근육에 힘을 주어 삼킵니다. 3번 실시합니다. 노력 삼킴은 혀 기저부의 뒤쪽 당김이 저하되거나 삼키는 동안 인두 수축력이 저하된 경우에 추천합니다. 여러 번 삼킴. 여러 번 삼킴은 구강이나 인두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완전하게 넘겨줍니다. 음식을 삼키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삼킵니다. 기침 소리나 목소리 변화를 통하여 흡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침 소리나 목소리가 음식을 삼키기 전과 달라졌다면 다시 한번 삼킵니다. 다시 기침이나 목소리로 흡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맨델슨 기법. 의지적으로 후두 상승 시간을 늘려주는 맨델슨 기법입니다.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히면
목에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는데 이곳을 방패연골이라고 합니다.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방패연골을 잡습니다. 숨을 들이쉰 후 침을 삼키고 방패연골이 내려가지 않도록 숨을 참습니다. 2에서 5초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숨을 내쉬며 내려옵니다. 충분히 휴식한 후 반복합니다. 마사코 기법. 혀 기저귀의 뒤쪽 당김이 저하된 경우 유용한 마사코 기법입니다. 혀 끝을 입술 밖으로 2cm 정도 나오도록 한 후 윗니와 아랫니로 살짝 물고 유지합니다. 혀가 입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며 침을 최대한 강하게 꿀꺽 삼킵니다. 삼킬 때 목의 뒤쪽이 강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세 번 반복합니다. 마사코 기법 대안 동작으로 앞니 안쪽에 혀를 대고 힘껏 꿀꺽 삼킵니다. 샤케어 운동. 상부식도 조임근에 이완이 잘 되지 않거나 후두 상승이 감소되어 삼킨 후 흡인이 발생하는 경우 유용한 샤케어 운동입니다. 편안히 숨을 쉬면서 시행합니다. 샤케어 운동 유지 동작. 평평한 바닥이나 침대에 베개 없이 바른 자세로 눕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턱을 가슴 방향으로 당기면서 고개를 들어 올려 발끝을 바라봅니다. 이때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 발끝을 바라본 상태에서 1분간 1세트를 유지합니다. 천천히 고개를 내린 후 충분히 휴식합니다. 샤케어 운동 반복 동작. 숨을 들이마시며 턱을 가슴 방향으로 당기면서 고개를 들어 올려 발끝을 바라보고 내리기를 30회 1세트 반복하면 샤케어 운동 반복 동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충분히 휴식한 후에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환자분의 기능에 따라 횟수를 늘립니다. 공을 이용한 샤케어 운동. 바른 자세로 앉아 탄성이 있는 작은 공을 턱 아래와 흉골 사이에 고정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강하게 공을 누릅니다. 1분간 누르고 1분간 휴식하기를 반복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공을 1초에 한 번씩 30번 누릅니다. 턱 벌리기 운동. 바른 자세로 앉아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 턱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입을 다물고 휴식합니다. 저항성 턱 벌리기 운동. 바른 자세로 앉아 탄성이 있는 작은 공을 턱 아래와 흉골 사이에 고정합니다.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 턱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입을 다물고 휴식합니다. 성대 내전 운동. 거친 소리나 떨리는 소리를 내는 환자에게 유용한 성대 내전 운동입니다. 의자 팔걸이 또는 책상 위를 전완부로 힘껏 누르면서 큰 소리로 아,
아, 아를 두 번 반복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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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자 팔걸이 또는 책상 위를 전완부로 힘껏 누르면서 큰 소리로 아를 5초간 길게 냅니다. 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숨을 참은 상태에서 아를 강하게 두 번 소리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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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짓 성대 내전 운동. 가성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을 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 소리를 저음에서 고음으로 노래하듯 음을 올리고 최대 높은 음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아. 성문위 기법. 기도 폐쇄 능력이 저하되거나 지연된 경우 유용한 성문위 기법입니다. 바르게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단단히 참습니다. 숨을 참은 상태에서 침을 강하게 삼킵니다. 기침을 하고 숨을 들이쉬기 전에 다시 한번 삼킵니다. 숨을 내쉽니다. 숨을 참을 때 의자 팔걸이나 책상 위를 전완부로 힘껏 누르면서 평상시보다 더 큰 노력으로 강하게 삼키면 최대 성문이 기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삼킴 재활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병실이나 가정에서 이 운동을 계속한다면 음식을 안전하게 드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